어차피 망자 빛나는 순간들을 상상해왔다 고원TV 뭐야 언니가 아니 언니가 만든 거 그건데 아니 아니야 나는 지금 이렇게 입술만 칠해줬어 오늘은 저희 앨범 자켓 촬영 날입니다 첫째 날 와. 오늘 패션이 하얀색인데 아! 자 이거 리본이가 준 거예요 아 진짜? 어 그러네 언니가 선물해준 옷인데 감독이야 옆에서 누가 뭘 찍고 있는데 왜 찍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탐구와 별개로 저는 저의 길을 걸어가려고요 어, 편집이나 하시고 아, 그런 얘기 하시죠 이 감성 좋은데? 또 자기 뭐 썸네일 쓰려고 저렇게 열심히 썸네일 아싸 다 뽑았어요 아직 저의 차례는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리버니와 진솔언니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꽃과 또 찍으니까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배가 고프답니다 아침을 토스트를 먹었는데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이달의 천국까지 굉장히 부담스럽게 찍고 계세요 이게 만들어져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니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대박 언니 영혼 조금 담아주실래요? 그 뭐냐 우리 그런 거 찍자 아까 화면 지난 따랑 될 때 안녕 추천받아요 뭐? 진짜 맛있는데? 그거 뭐지? 띠링 감사합니다 오 진짜 이거 역시 그렇게 쓸까? 근데 이게 자체가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어 배고파 나 아직 멀어서 밥은 걸려고 아니 밥 타임이 2시 반이더니 이거 착장 끝나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2시간 남았어 밥 뭐였지 오늘? 밥이 뭘까? 도시락인 것 같은데 도시락? 방금 해줄게 끝! 어 저번에 도시락 먹었잖아 여기서 그러나? 응 저번에도 도시락 먹었었어 아 그러네 도시락이랑 그거 뭐야? 한솥? 그거 먹었어? 저 그때 그게 뭐였더라? 시즌 그리팅을 찍는데 제가 포토카드를 이게 나온 걸 봤거든요 봤는데 제 셀카 뒤에 어디 건물의 옥상에서 아저씨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같이 같이 출연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잘 보였어?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 누구신지 참 고원TV의 아니 이거 고원TV지 브이로그가 아니라 아 고원TV 왜?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나? 이건 고원TV지 뭔데? 뭐 네임이긴 하지만 그니까 근데 이번에 약간 리뉴얼할 수도 있잖아 얼마나 했다고 리뉴얼을 하는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어 나도 원래 망하면 새로 짓기는 하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약간 바꾼듯이 고원TV 말고 또 약간 다른 이름 지어줄 거야. 나 그렇게 이름 잘 지으지 않아가지고. 뭐였지? 뭐가 좋을까? 언니는 고원TV 있다고. 그런가? 언니는 그거잖아. 나름 네임 있는. 우린 다 달로그로 나오잖아. 언니 고원TV? 진짜? 아니야. 너도 브이로그는 다르건 다르건으로 나오는데 근데 넌 따로 보면 고원TV 있잖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돈 들여서 언니만 따로 이렇게 사후명을 얻은 거야 제가 거금을 들여서 사후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감사합니다 돈을 조금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근데 그 내가 편집해보는 거야. 어차피 하세요? 언니 찍으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브이로그인데. 왜 본인 브이로그인데 부담스러워하세요? 제가 찍을 언니 등 뒤에서 혼자 찍고 있을게요. 아, 조명 한 개도 안 간다. 다 걸리잖아요. 어때요? 다 걸려. 그냥 나와주세요. 영상 찍으실 거면. 아니, 저도 지금. 아, 영상 뭐 하거든요? 영상 찍으실 거면 나가주세요. 왜요? 아니,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여기서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포토카드로 나가냐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순서가 아까 말했다시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닛이 바뀌거든요. 아까는 제가
혜주랑 찍었지만 이번에는 현진이랑 또 같이 찍어가지고 현진이랑 마지막 타임에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신박한 조합이었어요. 진짜 그래 잘 어울려요. 너무 신기해요. 같은 그룹이니까요. 같은 그룹 맞죠? 너무 유유유유 예쁜 짓 하는 중. 뭐야? 왜 이렇게 미지? 자 오늘의 멋쟁이. 머리 치마 다 꺾여줬네. 네. 왔어? 네, 멋쟁이는 바로 나. 진짜 머리가 굉장히 파격적이신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금 이게 준비해서. 와. 어? 보이나? 어. 뭐야? 와, 이 위아래로 있네. 따한 게. 아, 머리. 이거. 뭐지? 공주 아닌 것처럼? 와, 나 공주 아닌 느낌으로. 근데 난 뭘 해도 조금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어려운 거 같아 이게. 보은아 좀 맞춰입었네. 난 이제 약간 언유닛에 가까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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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사항을 언니 그래도 저는 조금 꽈배기 있어요? 조금 센 얼굴에는 노 깜찍. 너가? 노 깜찍이라고? 야 얼굴은 내가 더 노 깜찍이. 아니 우리 그렇게 깜찍하지 않은데. 너무 느낌이 다른데 우리? 근데 너무 센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래? 짱 센데 다들? 그런가? 같이 찍어야 되나? 아니 근데 안 돼. 희진이도 약간 라인에 들어오면 들을 수 있어. 뭔 소리야? 희진이? 어, 근데 오픈라인 없어진지 언제인데. 아 오픈라인 없어진 건 방금 얘기가 나왔어. 어떻게 하다가 본인이 업라인에 가까워졌다라고. 무슨 소리야? 키가 내가 키로 키로 남은 게 아니야. 내가 업라인이죠. 아 잠깐 근데 업라인이랑 라인 유닛에 어쨌든 그 나누는 그게 뭔데 기준이? 기준이? 몰라요. 일단 키가 돼야지 조금.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필요가 안 해요 이제. 일단 기준이 60은 넘겨야. 야 그러면 60 뭐? 아니야 일단 60 넘잖아. 주아 나 60 한참 넘지. 너 딱 60이잖아 너. 1이야. 1cm 한참 넘지 뭐죠? 161.2. 브이로 뭐야? 잡아봐. 진짜 달나라의 온 것 같아. 그렇게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잖아. 그렇게 안 할 거잖아. 언니 그거 같아. 그 허거 속에 있던 연기. 아기도 이불 들고. 저희도. 저도. 친해지길 바래. 네, 끝. 단체? 멋쟁이기는 어렵다. 언니는 언니만의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뭔데? 뭘 해도 약간 고고해 보이는 그런 재밌고 뭔 이름을 뭔가 전투적으로 보이지 않아? 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비장해 보여. 싸우면 싸워봐라. 어 약간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손혜주님. 나 지금 진짜 말한 듯이 생겼다. 삐삐머리 진짜 말한 듯이 나올 때 있어. 각도에 따라 약간 다른 편이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